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 뜻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원래 세계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많은 나라에서 태풍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보여주는 영상들을 보면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에 사람들이 날아가는 모습, 도로가 부서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모습, 집들이 물에 잠기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인해 자신이 살아가던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생기는 이유 역시 지구 온난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지구를 더욱더 뜨겁게 만듭니다. 그렇게 지구의 온도가 오를수록 태풍의 발생 빈도는 줄어들지만 더 강력한 태풍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그 강력한 태풍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결국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삼척에 있는 이 석탄발전소가 이후에 가동된다면 그 책임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엄청난 온실가스를 뿜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해는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역시 태풍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남의 일이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조 시기의 끝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창조 시기에 우리가 함께 가졌던 지향 중 하나는 화석 연료 비약산 조약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 함께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또 확장되는 것을 막는 노력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창조 시기를 마치며 이렇게 삼척 탈석탄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번 창조 시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극단적인 현상들, 잦은 이상고온, 가뭄, 그리고 지구의 다른 부르짖음들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집인 지구와 화해하고 지구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이 순례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창주 시기는 이제 끝이 나지만 우리의 순례는 계속됩니다. 삼척 석탄 발전소가 없어지는 그때까지 더 나아가 탈석탄, 탈원전, 탈송전탑이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구와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실천해야 되겠습니다.